자, 오토매틱 차량은 오토로만 운전할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수동으로도, 매뉴얼 스틱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더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스틱을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D 드라이브에서. 그래서 다른 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 D 기어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 이게 들어가죠. 지금부터는 저기 보면은 숫자가 1자가 써져 있죠. 숫자가 1. 그래서 이제 1단 기어가 되는 겁니다. 1단 기어. 그래서 가면서 조금 가다가 바로 위쪽으로 한번 쳐주면 플러스 쪽으로 쳐주면 2단 기어가 되고 저기 2자가 됐죠. 또 플러스 쪽으로 한번 더 올려주면 지금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안 올라갑니다. 제 차는 5단 기어더군요. 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길 내려갈 때, 급경사 내려갈 때, 저단 기어로 이렇게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매틱은 그런 걸잘 못했었죠. 옛날에는 여기 D 밑에 E, 1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우어 기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밑으로 더 내리면 이 엔진 기어도 쓸 수가 엔진 브레이크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수동 기어가 있다, 수동 기어. 자,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쳐주면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해봤더니 재밌더군요. 네. 그 대신 클러치는 밟을 필요가 없어요. 클러치는 아예 없으니까. 네. 재미있는. 오토매틱 차량을 수동으로 운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